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쭉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기대감이 아주 커졌습니다. 요즘에 말씀해 주신 뭐 건설 기계라든지 그리고 CS윈드를 비롯한 해상 풍력 종목들이 뭐 거의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오늘은 다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전해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내에서 전해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이 양극재에 비해서는 좀 작았었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원가 구성에서 14%를 차지할 정도로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향후에 IRA 법안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전해에게 현지 생산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 전고체 전지로 나가는 방향에서 이 전해액에서 가장 큰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액 업체들의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전해액 쪽의 밸류체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쪽도 네. 약간 복잡하죠. 네, 이제 전해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 이온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해액을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해질과 첨가제와 유기용매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제 전해질이 되는데요. 뭐 소금 물에서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전해질에 대부분 범용 전해질로 후성이 만들고 있는 LiPF6를 써왔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술 상량이 시도되면서 현재 첨보가 개발하고 있는 특수 전해질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첨가제 쪽으로는 수명이나 이런 배터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첨가하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첨보, 캠트로스, 덕산, 테코피아, 향후에 동아 기업까지 네. 생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기용매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이제 소금을 잘 녹여서 이렇게 이동을 잘 원활하게 시켜주느냐의 여부인데 롯데케미칼이 향후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물질들을 모두 성분을 함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해액을 만들게 되는데요. 국내의 전해액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엔캠, 동아기업, 그리고 솔브레인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액 업체들 이렇게 전해질염,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혼합해서 전해질을 만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혼합해서 만드는 게 기술적 진입장벽이 큰 건가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진입장벽을 6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면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 개발 기간과 수많은 대응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전방 업체와의 전략적 협업 관계가 필요합니다. 전해액은 보통 기술 퀄 테스트가 2년 정도, 양산 퀄 테스트가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특히 삼성 SDI의 경우에는 기술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기술 퀄 테스트만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해액의 경우에는 음극재와 이 전해액은 자동차의 배터리 사양에서 네. 바인딩 계약이라고 해서 이미 최초에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는 그런 특성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들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전해액은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 전해액 업체들 지금 현재 자동차 배터리 사양의 전해액들은 기존에 2019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물질들이고요. 현재 23년부터 공급될 부분들은 2019년, 2020년부터 기술 개발을 해왔던 부분들이 향후에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전해액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에는 작은 캐파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겠지만은 캐파를 점점 확대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전해액 공장은 셀업체에 인근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이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캐파를
무조건적으로 확장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셀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셀업체의 원하는 확정된 물량만큼 캐파를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향후에 미국 지역에서 전액 업체들의 본격적인 증설 소식 이제부터 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전액도 전액 질과의 수직 계열화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이러한 수직 계열화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 엔솔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중국의 틴치라고 하는 글로벌 1위 전액 업체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결국 예. 미국 내에서도 이 전액과 전액질의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LG 엔솔의 물량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특성을 들어보니까 유통기한이 2, 3개월로 짧기 때문에 셀 업체 공장 주변에 있는 것이 유리한데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로 인해서 미국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에 기업들이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유통 기한이 이렇게 짧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못 받은 걸까요? 기존에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존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해왔던 지역을 네. 보면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전액이라고 하는 거는 현지 생산에서 현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전액을 사용을 하게 될 네. 것이고요. 유럽 경우에도 유럽 현지 내에서 생산되는 전액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 시장만 보면은 중국 업체와 일본 업체가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진출해 있지만은 캐파적으로 보면은 이제 엔캠이 이제 2만 톤, 동아기업이 2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2만 톤 정도로 우리나라가 6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대략 한 270만 대 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른 전액 수요가 한 14만 톤 정도가 될 텐데 네. 이 14만 톤 중에서 국내 기업들의 캐파는 6만 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6만 톤도 잘 생각해보면 2만 톤을 현재 시세대로 모두 다 풀캐파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매출액이 2,800억 정도가 달성이 되어야지 정상인데요. 현재 이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신다고 하면 2,800억 정도 나오는 기업들이 엔캠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 말은 캐파는 이 정도 확장을 했지만은 네. 풀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즉 유럽 내에서는 국내 업체들 외에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의 생산 비중이 높다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향후에는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 여기에 따른 성장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전액 기업들의 미국의 생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전액 제가 예. 준비한 도표를 띄워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전액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현재까지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았었기 때문에 네. 전액의 수요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67만 대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의 한 4만 톤 정도면 됐습니다. 현재 지금 미쓰비시 화학 일본 업체가 3만 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1만 톤, 엔캠이 2만 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한 전액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당장 전액은 부진할 전망입니다. 네. 내년부터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의 현지 전기차 판매량 성장성이 엄청 높아질 것이고요. 이 전액이 부족해질 텐데 25년까지 국내 기업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엔캠이 28만 톤, 동아기업이 15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10만 톤인데요. 덕산 테코피아가 추가적으로 6만 톤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향후에는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의 성장을 할 것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전액 업체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네. 우선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전액 사용하는 업체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캠, GTHR, 센트럴 글라스와 같은 해외 전액 업체들을 주로 사용을 해왔고 그 외에 엔캠을 사용을 했습니다. SK온의 경우에는 엔캠의 물량을 70% 정도 차지를 했고 그 외에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를 사용을 했고요. 삼성 SDI 경우에도 중대형 전지 전기차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 업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동아기업의 경우에는 전동 공구용 소형 전지 경우에는 동아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미국 내에서 이 엔캠과 동아기업의 두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엔캠의 경우에는 국내 셀 업체들의 캐파 증설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동아기업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이런 셀 업체에 확정된 물량만큼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기업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셀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동아 기업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동아 기업은 삼성 SDI의 소형 전지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 성장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500억 정도, 2021년에 880억, 올해 한 1200억 정도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비교적 양극재 비교하면은 전해액치고 매출 성장성이 좀 작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의 SDI나 LG 엔솔 그리고 SK온 모두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으로 지금 캐파 측면으로도 24년에 미국 1공장 5만 톤, 25년에는 미국 2공장, 미국 3공장 추가적으로 10만 톤을 증설할 계획이고 이 3사에 모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전해액 업체로 오는 동아기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엔캠과 동아기업에 대해서 토픽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해액과 관련된 우리가 기업들 살펴봤는데 사실 배터리라고 얘기할 때 뭐 꿈의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상당히 또 많은 셀 업체들이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면 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전고체 예. 전지로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확실하게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산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산 시점은 뒤로 많이 밀릴 것 같고 최근에 도요타 경우에도 네. 올해 이제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용 양산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 경우에도 삼성 SDI가 2027년으로 가장 양산 시점이 빠르고 그 외의 업체들은 203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고체 전지가 워낙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에 대한 트렌드의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전고체 전지가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분리막이 없어지고요. 분리막 그렇죠. 대신에 액체 전해액이 이 고체의 전해질로 대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체 전해질이 전해액과 분리막의 역할을 같이 담당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면 전해액 업체들도 기존의 이제 물량 자체를 많이 뺏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 쪽에 전해질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전해액 업체들이 가장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아, 전해액 업체들이 이쪽을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기 밥그릇을 잘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전해액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기존 셀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업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전고체 전지의 필요성은 셀 업체들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셀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동아기업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양산 시점이 적어도 시생산, 시범 생산이 2025년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한간에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황화리튬을 개발을 하는 이수화학이나 뭐 첨가제를 개발하는 한농화성 뭐 등등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동아기업의 이 기술력을 믿고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동아기업이 11월에 인천에 연구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I와 함께 연구 인력들과 함께 전고체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인사가 이제 곧 예정인데요. 삼성그룹 인사에서 특히 삼성 SDI의 이 전고체 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드라이브를 걸 건지에 따라서 동아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 그리고 삼성 SDI 양산 시점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픽 종목으로 동아기업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